안녕하세요, 신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초벌 단계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중벌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점점점 돌아가는 형태를 제대로 낼 수 있는가 그거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일단 쉽다고 보면 되고, 이거 다음 단계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부분을 연결 잘 못 시켜줘서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라데이션, 우리 처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라데이션을 잘 연결을 해서 해준다고 생각만 하면 조금 더 쉽게 원기둥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벌 과정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간색과 어두운 색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중간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까지 되시면 지금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풀려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만 만졌는데 이렇게 됐으면 이제 옆에 부분도 똑같이 이 부분까지는 아까처럼 여기 부분에 색깔 있죠? 그것보다 조금 살짝 밝은 색깔로 이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연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밝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밝은 쪽으로 갈 때마다 얇은 선으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다 칠해졌고, 이게 중간 밝은 색이라고 보면 되고, 이쪽에 이제 가장 밝은 색이 나올 거예요. 가장 밝은 색이 나오고 여기에 살짝 어두워지는데, 돌아가면서 어두움이 생기면서 더 입체감이 돌도록 될 거예요. 여기 부분도 한 번 더 칠해주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좀 힘을 많이 빼주는 게 중요하고요. 요렇게까지 되면 제일 밝은 부분을 빼놓고는 지금 색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감 때문에 어두움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연해지죠? 근데 이제 밝은 쪽에서는 거리감이 있을수록 살짝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쪽을 한번 칠해주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칠해줬으면 원기둥의 덩어리는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촘촘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려면 이 돌아가는 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돌아가는 면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무수한 많은 면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각도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이러한 각이 진 면들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는 건데요. 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 면선을 그려주게 되면 그림이 입체감이 조금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도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리를 할 때는 가장 얇은 연필, 잘 깎인 연필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정리를 다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벌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이 되겠죠. 일단은 어두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더 해주도록 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기둥 부분은 완성이 다 됐고요. 지금 여기서 정말 마무리를 조금 더 해줘야 될 게 있다면 이제 마무리 터치 넣어주는 거랑 그림자 조금 더 해주는 거랑 윗부분을 이제 하기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까지 마저 한 다음에 그림자 정리를 해주고 또 마무리 선을 다 넣는 걸로 할 건데요. 지금 아까 여기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우수한 면들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될 거는 밝은 부분에서 완전 튀는 선을 넣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다면 많이 안 돌아가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깔리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터치를 넣는다 라고 하면 이 터치만 살펴본 덩어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테크닉 선이 너무 많이 그려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요즘 많이 안 깔고 터치로 많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방법은 다양하나 그렇게 했을 때는 덩어리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부분 가장 끝부분을 이제 할 겁니다. 여기 부분. 여기 부분도 저번에 알려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제 가장 멀리 있는 부분, 나한테서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은 살짝 어두워지고요.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해서 힘을 최대한 빼고 하시면 됩니다. 얇은 선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완성을 다 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블랙을 잘 잡는 거와 그 다음에 거리감 때문에 풀어지는 거, 반사광이 이쪽에 잡히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밑으로 풀어지는 것과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거리감 때문에 살짝 어두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살짝 돌아가면서 어두워진다는 거, 그것만 잘 지켜주면 이제 입체감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나타날 것 같고요. 완성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저 편한 대로 이렇게 돌려서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선이 안 그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 나오면 소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하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초도형을 제대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그림을 하나씩 보내주시면 제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